누구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 조금 더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미세먼지부터 부유세균, 성면까지 어린이 활동 공간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라.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안심 공간 만들기.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죠. 이 어린이집과 놀이터 같은 곳은 더 위생적이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도서관 등 어린이 활동 공간 7곳 중 한 곳은 중금속 등 환경 안전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교육시설에서 유해물질이 속속 검출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명확한 기준을 세운 후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 특별한 검사를 한다는데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서 무슨 검사를 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맞아요. 검사한다고 하셨어요. 무슨 검사인가요? 곧 오실 것 같은데 빨리 오시는 것 같아요. 유치원에 등장한 이분들은 과연 각종 장비와 함께 들어오자마자 장갑부터 경건하게 끼인다. 그리고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과연 무슨 장비일까? 실내 그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인데 여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르말데하이드, 초기발생 유기화물 총 9세균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검사를 하는 걸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환경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지 평가 인증하는 제도,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심 인증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먼저 공기 중에 부유물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포집 도구를 사용해 측정을 하게 되는데, 유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단위 체중당 오염물질 호흡량이 약 두 배 많지만 해독 및 배설 능력은 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인데, 이번엔 벽으로 다가간다? 그리고 벽면을 검사한다? 왜 벽을 검사해요? 친구들이 쓰는 공간이 안전한지 검사하는 거예요. 손이 닿는 바닥이나 벽에 기기를 가져다 대면 중금속 수치가 나오는데 실내부터 외부까지 꼼꼼하게 실시. 환경융합시스템 전문가도 방문,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검사를 진행하는데, 기준치를 지금 초과한 상태고 쾌적성의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요. 어린이들이 비어있을 때 환기를 시켜줘서 충분히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어떤 그 바닥에 있는 먼지 상태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상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바닥과 벽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사용하는 도구들도 측정. 네, 납이 지금 269, 카드늄이 220, 수은이 불검출됐고요. 크롬이 불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총합으로 봤을 때는 기준치 이내로 보여집니다. 납, 카드늄, 수은과 같은 중금속은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외에도 건물의 부식, 기생충, 성면, 포말데하이드 등 세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이제 검사가 다 끝난 건가요? 네, 그 현재 실내공기질 시정은 다 종료가 되었고요. 그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있어갖고 지금 다소 늦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더 체크해볼 생각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기술연구소. 이제 현장에서 채취한 샘플을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하게 되는데, 한창 실험을 하고 있는 연구원들. 과연 어떤 실험 중일까?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실험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어린이집에서 포집해온 미세먼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요? 네, 지금 보이시는 이 검은 게 미세먼지가 포집되어 있는 겁니다. 이 검은 물질이 바로 미세먼지. 하얀 종이 위에 포집을 하는데, 포집 전후의 무게를 재고 포집 후의 무게를 재서 그 차이를 계산하여 미세먼지가, 이 차이가 미세먼지입니다. 폐, 뇌, 피부 등 온몸의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머리카락 굵기의 최대 7분의 1, 지름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작은 먼지를 세밀하게 측정. 포집 후의 미세한 차이를 살펴
이렇게 최종 농도가 결정된다. 네, 이 어린이집은 기준치 100을 넘지 않아서 기준 이내로 만족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언가를 들여다보며 숫자를 세고 있는 연구원.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빠른 손놀림이 돋보이는데. 이거는 부유세균이 돼지 위에 얼마나 있는지 카운팅하는 실험입니다. 세균이요? 네, 어린이집 공기를 돼지에 충돌하여 48시간 동안 배양을 시킵니다. 그 이후 부유세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공기 중에 떠있는 부유세균을 포집해 48시간 동안 배양하면 세균의 양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퍼진 세균의 숫자를 세서 파악을 한다고. 세균 자체는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유세균이 늘어난다는 것은 유해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만지고 생활하며 호흡기와 신체에 유입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데, 환경 안심 공간 인증 절차는 아직도 남았다. 이번엔 포말데하이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데 건강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세습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장시간 노출 시 호흡곤란과 구토를 유발하게 됩니다. 포말데하이드가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400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검사를 실시한다. 포말데하이드는 100 이하이고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400 이하여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서 모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사한 유치원도 환경 안심 인증 합격. 그러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엔 관리 후 다시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까지 측정한 물질은 모두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호흡기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노출되어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호흡기나 인체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꼭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실내 공기, 어떻게 관리를 해야 좋을까? 안녕하세요. YTN 화공사 집안 제작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내 공기 관리의 고수 황순기 씨. 지금 모녀가 다정하게 옷을 개는 중. 그런데 보여줄 게 있다는데. 평소에도 미세먼지가 많다는 거 아시나요, 피디님? 평소에 언제요? 지금 수건을 개고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얼마나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무런 움직임도 없을 때는 미세먼지 수치가 13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옷을 개기 시작하자마자 수치가 58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로 확 늘어났다. 확연한 차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번엔 이불을 정리하는데. 이제 이불 털고 청소 좀 하려고요. 유빈아, 도와줘. 이렇게 이불을 정리할 때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 무려 63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아니, 먼지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어우. 엄마도 목이 칼칼해. 청소 시작한 김에 이번엔 청소기까지 꺼내들었는데, 이번에도 미세먼지에 영향이 있을까? 과연? 청소기를 사용할 때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무래도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요, 천식이라든지 뭐 기관지염 같은 뭐 2차, 3차의 질환이 생길 수 있고요. 심하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 같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형성성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내 공기 관리의 고수 황승기 씨가 추천하는 관리법. 먼저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창문을 설치하라. 외부 공기 유입 시 먼지를 걸러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확실한 차이가 보이는데. 고수의 또 다른 공기 관리 비법, 환기를 할 때도 비법이 있다. 한쪽만 문을 열면 환기가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맞바람을 통하게 하면 약 10분 정도면 환기가 충분합니다. 집에 공기청정기가 없다면 이 방법을 추천. 공기의 흐름에 맞춰 화살표가 바깥으로 향하도록 차량용 에어컨 필터를 부착. 선풍기 미세먼지 필터를 이용을 하면 1시간이면 공기가 정화돼요. 실제로 필터를 부착한 선풍기 주변의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달걀을 깬다? 이유가 뭘까? 지금 달걀을 후라이에 드시려고요? 이렇게 하면 가습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껍질을 깨끗하게 씻고 물을 담아놓으면 되는데 달걀 껍질에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수분이 증발하며 가습 효과를 낸다고. 이번엔 레몬 껍질을 깎는다? 과일 껍질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면 천연 가습기 효과가 있다는데. 귤이나 레몬 껍질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면 천연 향이 나는 가습기가 됩니다. 겨울철 적정 습도 40에서 60% 천연 가습기로 여러분도 관리해보세요.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이제 난방을 빈번하게 하다 보니까요, 습도가 낮아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목이 좀 따갑다든지 코로 숨쉬기가 좀 불편하게 느끼시면 습도가 낮은 걸 한번 의심하셔서 가습기라든지 습도를 높이는 활동을 좀 하시면 건강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손에 달렸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건강을 위해 방심은 금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모두 함께 관리하고 노력해 주세요.